6강 4번 합시다. 네, 인간관계 매니징이 뜻이 뭐죠? 매니징이? 그쵸. 인간관계 관리는 인간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안 만나고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주변에 봐요, 다 사람이죠. 그쵸? 예, 일종의 가치다 이거죠. 가치. 그 가치는 앞단어 받으니까 단수 복수. 그쵸? S부터 해야죠. 그 가치는 반영한다. 얼마나 누군가 고려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일종의 가치인데요. 그 가치는 보여주는 가치다 이거죠. 누군가, 누구의, 여기 보니까 누구죠? 그쵸. 다른 사람의, 그쵸. 관심사와, 그 건강, 뭐 안녕이죠.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가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건강 혹은 관심사를 그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부모님 잘 계시니? 혹은 야, 너 저기 저번에 뭐 관심 있다고 했잖아. 그거에 고려하는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 가치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관리를 잘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뭐를 많이 갖는 거예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거를 가리킨다 이거죠. 그 사람의 사회적 세계에 involved, 뭐든 그쵸,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someone이 가리키는 거뭐이 사람의 사교적 세상이죠? 예? 예.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관심사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반영해주는 가치가 바로 인간관계 관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그쵸, 다른 사람의 음식을 제공할 때.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뭐를? 음식을? 쉐어. 공유할 때. 그리고 혹은 오어 병렬 구조죠.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뭐할 때? 받을 때. 자, 이것은 주고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음식을 주고 받고 나눠 먹을 때, 그쵸? 그들은 전형적으로 뻔히 고려하게 된다 이거죠. 뭐를? 그러한 사람들의 뭐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consider에다 붙였고, 이거를 배려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배려란 뜻도 있거든요.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수용? 자, 이거 음식을 이제 제공 공유 수용할 때 그들은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이거죠. 고려한다. 자신의 어떤 필요, 자신의 좋아하는 것, 혹은 자신의 감정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야? 그쵸. 다른 사람의 필요, 선호, 어떤 감정을, 이것을 이제 배려하는 거다 이거죠. 뭐와 관련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언제, 어디서 음식이 뭐해질지에 관련된? 그쵸, 먹혀질지에 관련된. 이해가요? 자, 이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다.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는 종종 뭐 된다? 타협, 타협. 예. 여기는 음식 선호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필요와 선호는 종종 타협된다. 이게 다른 말로 훼손된다도 있었죠? 네? 훼손된다 이거죠. 훼손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뭐 하고? 그쵸?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쌓아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음식과의 관계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욕구가 뭐해져야지? 그쵸, 훼손돼야죠. 내 욕구가.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는 종종, 까여진다 이거예요. 야, 네 욕구 말고 내 욕구로 가자. 여러분이 처음 여자 만났는데 이성을 만났는데 그 이성의 뭐를? 그쵸,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나는 뭐그 국밥 먹고 싶은데 처음 만났는데 그 여성이 막 꿈에 그 부풀어서 나왔을 텐데, 그쵸? 야, 국밥 먹으러, 돼지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맞아요. 인간관계를 쌓고 유지하고 개선 뭐 리페어는 뭐죠? 리페어? 고치기 위해? 아, 수리라 할까요? 네? 네, 수리하기 위해서 개인적 욕구, 국밥 먹고 싶어 하는 욕구, 돼지국밥 먹고 싶어 하는 욕구는 종종 훼손된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욕구보다는 여기 other people, 누구의? 그쵸? 타인의 어떤 욕구, 관심을 고려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인간관계 관리죠. 자, 음식은 센트럴. 여기 음식 얘기 나오는데 음식이 뭐다? 그쵸. 음식이 중심에 있다 이거죠. 예? 다른 말로 여러분, 핵심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자친구나 이성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먹고 보고예요. 먹고 보고가. 그게 제일 큽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그래서 음식이 핵심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외식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 가족의 뭐 조화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뭐 하려는 가정의 음식 관리자의 역할을 어답지 거부에 받아들여. 그쵸? 그래서 가정 음식 관리자의 역할을 떠맡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막내가 해,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은 어텐티브에 답이 좋고 매우 전형적으로 어텐티브 2에 답이 좋고 어텐티브 2는 써요. 주의한다예요. 매우 주의한다, 신경 쓴다 이거죠. 그러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 특정 어르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싫어하는 것, 그다음에 식습관 패턴이죠, 패턴. 몇 시에 식사를 드시는지 이해가?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이러한 것들을 매우 주의하고 신경 쓴다 이거죠. 그래서 뭐이 단어 여러분. 한 단어로 쓰면 뭘까요? 그쵸, considers, 고려한다. 예? 예, 배려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be attentive to는요, 이렇게 considers로 바꿨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조화롭고, 뭔가 서로 만족하면서, 지내기 위해서는, 이 조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뭐를,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메리드, 뭐 된, 무슨 부부라 그래요? 그쵸, 신혼 부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쵸, 협상해야 한다. 뭐를, 이 조인트가 뭐죠, 조인트가? 연결하는 연결이죠. 그쵸? 그러면 음식 선택.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조인트를 뭐라고 해야지? 예? 연결? 연골이요? 네, 함께 먹는 음식 선택을 네? 하는 어떤 방식, 선택을 하는 방식을 협상해야 되고요. 그쵸?
그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돼지국밥만 먹자고 하면. 네? 네, 그리고 부모와 뭐에 자식 간의 어떤 관계들은 contribute to 뭐 한다?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 얘기 나왔고요. 이제 그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뭐 한다? 그쵸,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또뭐 하는데 가족, 아까는 여러분 둘이서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가족끼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뭐 솔직히 뭐 햄버거 같은 거 웬만해서 먹기 싫은데 없을 때 먹는데 자식이 먹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먹어줘야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가족 음식 선택을 뭐 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다. 기여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뜻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를 주더라?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누구 입장도 들어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식의 입장도 들어봐줘야 하기 때문에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뭐 해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근데 뭐 자식이 좀 크면 이제 부모의 입장도 배려해줘서 이제 뭐 홍어를 먹으러 간다든지. 네? 예,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거, 초대자가 되거나 손님이 된다는 거나 혹은 뭐가 된다는 거, 동료가 된다는 것은 또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다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 이것도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이것도 무슨 관계? 인간관계는 결국 주제죠. 인간관계는 또한 형성한다. 뭐에 있어서 음식 선택. 음식 선택은 다른 말로 배려죠, 배려. 그쵸?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 이 음식 선택에 음식 선택을 선택 상황을 형성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그 where에 답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역할과 뭐는 관계들은 주요 뭐 사항이다? 그쵸, 음식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에 뭐가 있더라? 음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인간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뭐할 때? 음식 선택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1번. 자, 반복적으로 네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너다. 2번. 음식 관리자는 조심해야 된다. 위생 얘기 안 났죠? 3번. 인간관계는 음식 선택을 결정하더라. 정답 몇 번? 3번. 써요. Determine에 답이 있었고요. 결정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랑 뜻이 똑같냐면 shape와 똑같고, 아까 하나 더 나온 것 같긴 한데 contribute to. 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나오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요, 뭐가 원인일까요? 그쵸, 100점.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앞에 게 원인이고요. 이 shape, contribute 뭐 이런 거 나오면 이 뒤에 게 결과가 돼요. 네, 그래서 determine 앞에, determine 뒤에 원인과 결과.